대형으로 깔끔하게 이기게 돼서 네, 많이 기쁩니다. 네. 좀 되게 중요한 경기였는데 잘 돼서 좋고 남은 경기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저희가 아직 그렇게 많이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기본기도 기본기고 선수들이 뭔가 라인전에서도 디테일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많이 본 것도 많이 그 도움이 된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회장에서도 이제 적응을 좀잘 하는 것 같고요. 다섯 명이 다 서로의 합도 좀잘 맞아가서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서도 뭔가 챔피언들이 숙련도가 많이 높은 챔피언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게좀 많이 도움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진짜 좀 다들 일단 멘탈이 다들 좋아가지고 뭐 클리어 선수는 잘 모르겠는데 다들 멘탈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실수하더라도 좀잘 털어내고 좀 계속 성장하는 게좀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서 그걸 또 이제 다 같이 보고 배우니까 좀 저도 원래 멘탈이 좋은 편 아닌데 보면서 좀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그때 스크림에서도 뭔가 이제 운영적으로 그러니까 팀적으로 바라는 운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랩터 선수가 그쪽을 좀더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 부분을 좀더 개인적으로 인지를 하고 좀더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계속 쓰는 것도 있고요. 근데 운영적으로 좀 많이 좋아진 게큰것 같습니다. 브리온에 있을 때는 이제 엄티 선수라던가 이제 뭔가 되게 제가 맏형도 아니고 이제 좀 저를 좀 챙겨주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좀 맏형 느낌의 좀 그런 멘탈도 좀잘못 잡은 것 같고 좀 쉽게 쉽게 좀 무너졌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좀 그래도 더 저보다 어린 동생들을 보면서 좀더 멘탈적인 게 되게 잘 성장을 한것 같아서 그 부분이 이제 되게 다른 것 같아요. 그 옛날보단. 일단 미리 준비된 상황은 아니었고요. 그 뭔가 조합적으로도 캐넨이 좀 이제 잘할 수 있는 판이기도 했고 그 이제 클리어 선수가 그 상황이 잘 됐을 때 코를 해주면서 잘 굴려갔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클리어 선수가 오늘 좀 많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랩터 선수는 사실 AP 정글보다 AD 정글을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좀 좋은 경기력 보여줄 수 있게 돼서 좀 저도 기분 좋고요. 그래서 네, AD 정글 더 잘해서 오늘 좀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상대가 그리고 시바나를 골랐는데 그 시바나를 저희가 연습하면서 또 약점을 또 저희 또 인지를 하고 있어서 네,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네.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교전이 약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있는데 사실 네, 많이 뽑기 어려운 챔피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도 뽑았지만 네. 이제 남은 네 경기 모두 남은 팀들이 정말 잘하는 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DK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라인이 픽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플레이도 공격적으로 잘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 와중에 뭐 저희가 할 것만 잘 준비할 수 있다면은 저희 자신인 것만 준비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디플러스 기아 바텀이 진짜 되게 잘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준비를 잘해야 될것 같고, 그리고 일단 되게 디플러스 기아 자체가 한타나 교전을 되게 잘하는 팀이라 생각을 해서 약간 거기서 좀잘 준비해서 해야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항상 생각해왔던 게 팀이 좀한 눈으로 운영적으로 바라볼 때다 같이 한 명이라도 놓치면은 운영이 잘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같이 보려고 노력을 했고 네, 그래서 조금 더 운영이 다 같이 다섯 명이 다 인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도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사실 다 같이 보는 거는 항상 해왔던 거고요. 그 자주는 아니었지만 그 작년에도 봤었고 이번 년도도 봤었고. 근데 가장 큰 거는 선수들 본인이 이제 제대로 인지를 하고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같이 봐가지고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남은 네 경기가 정말 플레이오프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경기인데 저희 다 모두 열심히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 열심히 할 테니 네, 응원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2라운드 남은 경기들 되게 강팀들이 많이 남았는데 그래도 저희 저력 많이 보여줘서 꼭 이길 수 있는 경기 잘 이기도록 하고 네,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